자, 직접 회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패키지 이제 직접 회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 단계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이 패키지 IC 칩이 패키지 때문에 생겨나는 칩핀 기생성분, 그라운드 바운스, 공급 전압, 저 분배 회로, 레치업 요 순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집적으로 패키지, IC 패키지란 IC 패키지가 IC 칩 내부의 작은 패드가 있죠. 그래서 IC 칩을 딱 만들면은 칩 안에 이 회로가 이렇게 패드, 여기 보통 요즘 60마이크론 간격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집적으로 칩은 회로가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지? 요 안에 트랜지스터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요 패드에 연결되어 있는데, 요 60마이크론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잘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PCB상의 큰 간격 전극으로 이렇게 밖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핀, PCB에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핀을 연결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 여기는 60마이크론 간격으로 촘촘하게 붙어있는 패드가 있고, 요 밖에 이 리드 프레임은 이게 한 수, 얘는 60마이크론 간격. 칩 안에는요. 얘는 상당히 크죠. 그뭐 2000마이크론 간격, 2mm, 2mm도 더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mm도 더 되게 이렇게 수천 마이크론일 거예요. 그러니까 PCB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쓰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IC 칩이 있고, 여기에 저쪽에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어 본더, 본딩 와이어로 주로 이렇게 많이 하죠. 와이어 본더. 그래서 그 패키지에 붙인다. 그래서 요 패드라는 것은 지금 요게 칩이에요. 칩. 핏 서브스트레이트. 여기 실리콘 칩. 그중에서 이게 한 간격이 60인데 아마 폭도 거의 60마이크론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위 메탈이나 메탈 1부터 다 쓰기도 하죠. 메탈 1, 2, 3, 4 있는 거 어떤 데는 지금 뭐 9층도 있으니까 9층까지 쫙다쓸 수도 있고, 기생성분을 줄이려면은 상위 메탈만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요 75, 75라 그랬는데 요즘은 한60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리콘 칩 위에 요 패드에 이제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패드, 요 패드가 이제 밖으로 이제 와이어 본드가 물릴 자리인데, 여기다가 ESD라고 요런 저 VDD하고 VSS에 안더슈트 볼티지, 그 다음에 오버슈트 볼티지를 보호하는 이런 일렉트로스테틱 디스차지, 우리가 조그만한 차지를 여기 손으로 그냥 인가해 버려도 여기 작은 MOS 트랜지스터는 C가 워낙 작아가지고 뭐 수 펨토파라드 이러니까 이 전압이 커져 버려요. 조그만 차지라도 C가 워낙 작아가지고 이게 막 20볼트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다운 돼 버리죠. 그걸 방지하는 게 ESD 회로가 거기 있다. 그래서 RC 이래가지고 이 피크 전압을 줄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칩이에요. 실리콘 칩. 거기다가 요 패드가 있죠. 요 패드에다가 지금 여기 와이어 본더, 이거 금으로 됐죠. 골드. 보통 직경이 미리죠. 25 마이크론, 1mm는 1000분의 1인치. 그래서 여기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패키지 쪽에 이렇게 그냥 초음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어떤 사진이 있죠. IC 칩이 있는데 여기에 패드가 촘촘하게 많이 붙어 있죠. 거기에 여기 리드 프레임에, 이건 세라믹인데 세라믹 패키지의 리드 프레임에 이렇게 와이어 번더로 이렇게 돼 있죠. 와이어 번더.
그래서 보통 많이 썼던 게 듀얼 인라인 패키지라 해가지고 여기 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리드 프레임에 지금 이와 같은 리드 프레임에 연결돼가지고 밖으로 발이 나와 있죠. 이쪽을 몰딩을 해가지고 습기가 칩에 침투 못하게 몰딩 시켜버렸다. 그래서 요게 리드 프레임이겠죠. 듀얼 인라인 패키지 칩 위치, 칩 노을 위치 여기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본딩 와이어들을 다 붙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요리조리 요리조리 잘라가지고 이걸 휘으면은 몰딩하고 나서 휘어버리면은 아까 저 이런 칩이 되죠. 그래서 패키지 할 때 주요 이슈는 이 패키지의 면적이 칩 면적하고 거의 같으면 좋겠다. 1:1 패키지 면적하고 칩 면적이 같게 되면 좋겠다. 기생성분을 줄여야 동작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 크로스톡도 관계되고 열을 방출을 잘해야겠다. 실리콘에서 열이 나니까 열 방출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열 방출 잘 시키려고 이전에는 메탈이나 세라믹을 썼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쓴다. 그 몰딩 시키는 재료로. 그래서 한 1W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 이 플라스틱. 좀 더 크면은 세라믹이나 열을 더 잘 통하는 재료로 바꿔야겠죠. 근데 가격 문제 때문에 플라스틱 패키지가 대세다. 패키지 구조는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발전돼서 트랜지스터에서 DIP 뭐 쭉 나온다. 그 재료는 지금 플라스틱이 대세가 됐고 모양이 자꾸 이제 DIP에서 밖에 다리를 길게 했다가 지금은 공 모양으로 만들었다. 표면 실장, 범프, 스루홀이 아니고 PCB에 구멍 뚫어가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표면에 넣었다가 이제는 뭐 플립칩 해가지고 자꾸 직접 기생성분을 줄이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됐다. 자,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죠. 아주 옛날에 60년대부터 쓰던 트랜지스터 패키지, TO, 그 뭐 여러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각 야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패키지 역사를 보면은 연도에 따라서 지금 패키지가 이쪽은 저 핀 수가 자꾸 증가했어요. 핀 수가 올라갔어. 60년대는 이 TO라는 패키지를 썼죠. 동그란데 메탈이고 이렇게 됐다가 듀얼 인라인 패키지를 하다가 발수가 자꾸 많아져가지고 우선 여기 스루홀인데 아까 PCB에 구멍 뚫어가 넣었죠. 그래서 이제 표면 실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TSOP, Thin Small Outline 패키지, 쿼드 플랫 패키지, 이 표면 실장이에요. 요거는 스루홀이고 PCB 구멍 뚫고 얘는 구멍 안 뚫고 PCB 위에서 납땜을 하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서피스 마운트에서 이제 어레이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뭐 발들이 바깥에만 있다가 요 밑에 이제 면적으로 분포하는 거예요. 그걸 볼 그리드 어레이라 그래요. 그래서 플라스틱 볼 그리드 어레이 칩 스케일 패키지 면적을 줄였죠.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D 인티그레이션 최근에는 뭐 TSV, 스루 실리콘 비아 이런 이제 3차원 칩을 계속 여기에 쌓아 올리는 거죠. 여러 개 쌓아놨죠. 벌써 칩이 여러 개 있다. 3D로 갔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전에 많이 쓰던 듀얼 인라인 맥 패키지죠. 그게 줄이 듀얼 양쪽에 있다고 듀얼이라 그러고 인라인 줄 서 있다고 해서 인라인이죠. 근데 이렇게 쭉 하다가 48핀 정도까지 써다가 그 칩은 여기 조만하게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핀 연결하려고 하다 보면 리드 프레임이 굉장히 길어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서 파라시틱도 크고 또 패키지가 너무 커져 칩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못하고 이제 그 이제 이게 그리드 이게 핀 그리드 어레이라고 핀 그리드 어레이 PGA 칩이라고 여기에 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저 이걸 많이 넣을 수가 있죠. 아까는 바깥쪽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이게 스루홀이죠. 스루홀 PCB 구멍 뚫고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면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발 인덕턴스를 줄이려고 리드리스 끝을 이렇게 휘어놨죠.
굉장히 짧게가 인덕턴스를 줄이려고. 그다음에 띤 이거 더 이제 갈매기 발처럼 만들어 가지고 글 글세이프트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도 붙이고 여기 두 번 붙였네 그지? 그게 TSOP다. 그 다음에 QFP는 사방에 붙였죠. 그 갈매기 발을 사방에 붙여서 이게 상당히 많이 썼죠. QFP 아직도 쓰고 있다. QFP 값싼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볼 그리드 어레이가 나왔어요. 아까 핀 그리드 어레이보다는 이거 스루홀인데 얘는 이제 서피스 마운트죠. 서피스 마운트. 그래서 이 서피스 마운트가 여기 보면은 이게 전부 이거 위쪽이고 이거 아래쪽인데 PCB 기판처럼 생긴 건데 그 밑에다가 발을 이제 볼로 만들죠. 볼. 요걸 이제 우리가 표면 실장으로 다른 PCB에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볼 그리드 어레이는 원래 그 처음에는 이거 와이어 본드로 이렇게 안에 하고 본딩 와이어 그걸 여기 리드 프레임을 통해서 이 볼로 연결을 했죠. 그래가 이거 몰딩 시켜놨는데 이제 플립 칩으로 하면은 이 와이어 본드에 의한 기생 인덕턴스를 줄일 수가 있죠. 칩을 뒤집어 가지고 이칩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와이어 본드 없이 리드 프레임에 막바를 붙이고 그 패키지를 거쳐서 요 보호라고 연결하죠. 그래서 지금 요걸 갖다가 요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어디까지죠? 요까지. 요걸 이제 자기 패키지에 붙인 거죠. 아까 여기 플라스틱 PCB처럼 생겨 보이는 그거죠. 이거 이 기판. 그 기판이 요 기판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좋은 CPU 같은 건다 이렇게 볼 그리드 어레이로 이렇게 다 만들어 팔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메모리 중심으로 스루홀 VR라고 메모리를 막 스택을 시키죠. PCB 위에 D램을 네 개나 쌓아놨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 여기 D램 한 개인데 이걸 이제 이걸 나중에 저 이온빔으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이걸 굉장히 가늘게 이게 아마 100마이크론 이하로 보통은 이게 웨이프 하면 한 4, 500마이크론 두께인데 이걸 한 100마이크론 이하로 이렇게 갈아내 버렸을 거예요. 간 다음에 그러면 이 구멍 뚫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스루홀 비아로 금속을 통해가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게 TSV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요 D램을 여러 층을 쌓아놨죠. 그래서 여기에 D램 컨트롤러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실리콘 웨이퍼를 PCB처럼 사용하는 거죠. 실리콘 웨이퍼, 실리콘 말하자면 일종의 칩으로 할그 실리콘에다가 아주 밀도가 높은 고밀도 와이어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PCB보다는 이건 이제 집적으로 기술을 쓰니까 굉장히 이 와이어 개수를 늘릴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래서 요두 개를 실리콘 인터페이저가 여기 서브스트레이트 붙고 이제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가 돼서 이제 꽂히겠죠. PCI 익스프레스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3D 구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크기가 줄어들고 그 기생 성분이 많이 작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죠. 열도 방출시켜야 되고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쌓아놓으면은 이게 저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그 다음에는 칩핀 기생 RLC 성분이라 기생은 파라시릭이죠. 아까 칩핀 만든다고 RLC가 추가로 붙어가지고 동작 속도를 제약을 했다.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막 노력하죠. 그래서 우선 RLC를 보면은 인덕턴스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게 뭐 리드 프레임이라고 그럽시다. 리드 프레임 패키지, 리드 프레임이나 혹은 본딩 와이어, 아까 금선 있죠. 본딩 와이어 이런 선들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덕턴스가 생겨나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인 두 개가 있어요. 금속 신호선 얘가 패키지 리드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본딩 와이어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마그네틱 커플링이 더 심한데
장거리까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아이가 흐르고 있으면은 자기가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 라인은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다 적분하면은 이게 셀프 인덕턴스가 돼요. 셀프 인덕턴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이 H들을 적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요 성분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요 성분은 얘한테 영향을 줘요. 얘.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마그네틱 필드가 오는 걸 싫어해. 누가 자꾸 자기한테 마그네틱 필드를 걸었어. 요만큼. 전체 중에 요만큼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유기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하면은 어떤 뮤추얼 인덕턴스 곱하기 DIDT라는 전류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유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게 저 저항에서 전류가 만약에 흐르는 상황이 되면 이 IA라는 전류가 거꾸로 흘러가지고 이 마그네틱 필드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거꾸로 전류가 유기가 되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DIDT가 증가할 경우. 그래서 이 뮤추얼 가까이 있으면 뮤추얼 인덕턴스가 생겨나죠. 뮤추얼 캐패시턴스도 뭐 물론 생겨나고. 자, 전류 방향이 같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루프를 이룬다 해봐요. 전류가 얘도 흐르고 얘도 흘러요. 그러면 지금은 B가 만든 건데 지금 A도 이런 걸 만들겠죠. A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A가 참 자기는 이쪽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B를 둘러싸버리죠. 그리고 두 개가 같으니까 이쪽에 이 LM들은 보면은 방향이 같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등가회로로 표시하면은 자기가 A쪽에 셀프 인덕턴스가 있고 그다음에 B쪽에도 셀프 인덕턴스가 있고 지금 IA하고 IB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뮤추얼 인덕턴스 성분 때문에 얘가 저 L 이거 셀프죠. LS다. 그지? 똑같다 치면 이런 그것들이 생겨나죠. 전압들이 생겨난다. LM은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만약에 어떻게 루프를 딱 만들어 놨다 치면은 요 전압이 어떻게 유도가 될까요? 요 전압이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걸 나중에 더해보면은 두개 같다면은 IA하고 IB가 같다. 지금 이러면 안 되겠네. 어쨌든 같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요건 아마 인덕턴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전체 인덕턴스. 전체 마그네틱 필드는 아까 이쪽에서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방향이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흘렀어. IA가 이 루프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우리가 해보면은 A하고 B가 IA가 흘렀다. 그냥 I라 그러자. I 같은 전류니까, 그치? 그러면 B에서도 이렇게 전류가 오죠. 자기 LS가 있고 LS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LM DIDT 이렇게 생기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지금 여기는 전류가 저렇게 흘러가니까 LM DIDT 이런 전압이 생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저쪽에서 루프를 만들어줬다 치면은 VAB를 따져보면은 VAB는 지금 LS DIDT 그다음에 마이너스 LM DIDT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LM DIDT 그다음에 LS DIDT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덕턴스가 보면은 2LS 빼기 2LM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는 반대 방향으로 가져오면 빼진다. 그지? 감소하는 방향으로 된다. 그래서 이런 뮤추얼 인덕턴스가 생겨나는데 이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되죠. 빼졌다. 자,
그다음에 이 본딩 와이어 얘들이 인덕턴스를 상당히 만들어내죠. 와이어만 있으면 무조건 인덕턴스죠. 그래서 이게 골드 와이어 금선인데 직경이 1mm다. 25.4 마이크론. 그러면 그때 이거 자기가 혼자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인덕턴스를 해보면은 대충 1mm 가면은 얘가 상당히 떨어져서 1나노 헨리의 셀프 인덕턴스가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의 이게 밀리미터당 여기 따져보면 거의 1나노 헨리쯤 돼요. 패키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5밀리미터 가면은 대충 5.5나노 헨리, 5나노 헨리 부근대요. 패키지마다 달라. 칩스케일 패키지, 뭐 리드리 스프레이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칩스케일 패키지인데 여기서 RLC 같은 걸 따져보면은 뭐 여기에 저 여러 개 리드 카운트, 칩 핀의 신호선이 몇 개느냐, RLC 요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요. 요 위치에 따라서 인덕턴스가 다르고 유추얼 인덕턴스도 있죠. 나노 헨리. 그다음 캐패시턴스 0.08. 이건 굉장히 작은 거다, 그지? 뮤추얼 캐패시턴스도 있어. 그다음에 이제 볼그리드 어레이. 볼그리드는 좀 크다, 그지? 인너 아우터 센터 코너, 센터 코너 다 다른 게 이게 스펙이 나와 있다. 근데 이 볼그리드 어레이 중에서 나중에 이 밑에다가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을 여기 PCB 이 패키지에 넣을 수 있죠. 그라운드 플레인 넣으면은 카플링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지? 그게 지금 E자 뭐 인핸스든지 이 그라운드 플레인이 달려 있으면은 파라시텍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아, L 특히 그 L 같은 게 굉장히 줄죠. L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좀 줄었다, 그지? 나노 헨리보다 좀 크다. 자, 그 다음에는 이그 칩의 기생 RLC 때문에 생기는 영향, 그라운드 바운스. 기생 L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덕턴스. 그래서 그라운드 바운스는 시멀테니어스 스위칭 노이즈라 하기도 하는데 칩 핀의 인덕턴스죠. 칩 핀의 기생 인덕턴스죠. 기생. 칩 핀의 기생 인덕턴스. 잘못했다. 기생은 약간 그거다. 자, 그러면은 LDIDT인데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칩요 CMOS 인버터가 있어요. 요 회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CMOS 인버터를 구동해 가지고 요 밖에 옵칩 캐패시터를 지금 구동을 하려고 그래. PCB 상에 있는 다른 칩도 되고 요 PCB 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PCB 서플라이를 자기가 받아와 가지고 본딩 와이어로 통해서 칩에 이 VDD 패드에 공급이 됐죠. 요 VSS 패드도 이쪽에 보면은 이 본딩 와이어를 통해서 PCB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고 입력도 지금 밖에서 들어왔는데 요 본딩 와이어, 와이어 본더, 본딩 와이어죠. 요걸 통해서 입력 패드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이걸 구동한다고 전류를 상당히 흘려요. 지금은 저 0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LDIDT라는 얘가 아이가 흐르면 LDIDT라는 전압이 생겨나가지고 이게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로 공통인데 P서브 메탈도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이펙티브 그걸 해보면 여기는 전류가 안 흘러서 0볼트예요. 이펙티브 요 입력 전압을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자기는 V-in을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줬는데 요 트랜지스터 입력에는 고 L 여기 L이죠. 요거 LDIDT만큼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상당히 크게 흔들린대요. LDIDT가 요전압 LDIDT.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자 여기서 이게 칩이에요. 칩. 여기 보면은 여기 VDD 패드겠죠. 여기 VSS 패드 칩 안에. 그래서 이거 본딩 와이어를 통해서 PCB에 묶여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저 어떤 지금은 온칩 CL을 구동할 때 어떻게 되냐면 파워를 이렇게 밖에서 받아와 가지고 CL을 통해서 이렇게 구동하는데 보면은 이 전류 경로에 PCB 인덕턴스 그다음에 패키지 그 칩핀 인덕턴스를 다 이렇게 갖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다. 이 온칩 구동하려 해도 이까지 갔다 오려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칩 바이패스 캐페시다가 칩 안에 넣어두면은 빠른 건 이렇게 구동해 버리니까 이쪽 인덕턴스를 안 가니까 여기 인덕턴스가 칩 안에는 없잖아요. 동작 속도가 매우 빠르다. 동작 속도가 빠르다. 이때 하면 빠르다. 그래서 근데 옵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옵칩은 OBC에서 구동할 수는 있는데 자기 여기에 그건 왜 없음? 이게 온칩이냐? 옵칩이죠. 옵칩이면 이쪽도 하나 있겠다. 그걸 거쳐서 하니까 PCB 인덕턴스는 안 거쳐도 핀 인덕턴스는 거치니까 동작 속도가 조금 느리죠. 얘보다는 빠르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라운드 바운스는 이게 시멀테니어 스위칭 노이즈, 특히 여러 개가 같이 할 때, 무슨 말인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채널이 16DQ가 있었다. 얘가 이제 무슨 말인가 뭐 16개의 출력이 있는데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동시에 움직이면은 전류가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덕턴스가 있으면 여기 공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L 패키지 인덕턴스가 있는데 DI1DT, DI2DT 이게 동시에 와버리면은 상당히 커지죠. 그럼 이 전압이 훨 커진다. 그래서 얘를 속도가 제약이 안 되는 데서는 조금씩 다르게 하려고 이거 RC 딜레이를 같이 주면은 이게 시간적으로 분산돼서 그라운드 바운스 전압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공급 전압을 어떻게 IC 칩에 분배할 것인가. 밖에 PCB에 파워 서플라이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요 칩이 있어요. 칩이 있는데 요 공급 전압은 밖에 PCB상에 위치하는 거죠. 프린티드 서킷 보드상에. 그래서 지금 얘가 전류를 팍팍 흘릴 거예요.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팍 여기서 뭐 팍 이런 식으로 흘리는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전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밖에 있는 이 전원까지 갔다 올라오면은 인덕턴스가 너무 많아. 저 PCB 인덕턴스 이거 파워 서플라이 50나노 했니? 이게 뭔가 선이 상당히 긴 게 붙어 있나 봐요. 엄청난 인덕턴스. PCB 인덕턴스 5나노 했니? 그 다음에 패키지 인덕턴스 3나노 했니?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전류를 사고 오려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저 빠른 스위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걸 저 몇 가지 조치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류를 팍팍 흘려도 자기가 들여다보는 임피던스가 작으면은 여기 이제 볼티지 스파이크가 별로 안 생기고 이게 로우 GI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은 이 임피던스 있죠. GJ 오메가. 그러니까 자기가 전류에다가 임피던스 곱해도 요 전압이 별로 안 생기죠. 그래서 이 값을 로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죠. 여기서 이렇게 긴 리드선 안 통하고도 100나노 했니? 요 중간에 디카플링 캐패시터를 붙여놨죠. 10마이크로파라드라든지 요 칩 캡을 붙이고 칩 캡 여기도 칩 캡을 붙이고 근데 기생성분들이 좀 있네. 10나노 했니? 이건 아마 그건가 보다. 전해 콘덴서네. 전해 콘덴서 일렉트로 리릭 전해 콘덴서를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요 PCB 인덕턴스를 얘는 이제 PCB 그 플레인 인덕턴 플레인 캡이 PCB VDD VSS 플레인 캡 하니까 얘는 기생성분도 별로 없다. 상당히 좋은 인덕턴스. 그 다음에 디카플링 캐패시터도 붙여놨죠. 여기가 칩캡이다. 얘는 전해고 칩캡 MLCC죠. MLCC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 그래서 본딩 와이어 거치고 또 더 좋으려고 온칩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붙였죠. 얘는 인덕턴스가 없어. 그냥 NMOS로 만들었죠. NMOS FET로 만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쳐다보면은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그러니까 for all F 우리가 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임피던스 값이 낮게 유지가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으면은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잔뜩 해놓고 아까 여기 전해 콘덴서 PCB 플레인 캐패시던스 요건 MLCC
그다음에 OBC 여기 OBC도 있죠. 온치 바이패스 갯배지다 MOS FET 이걸 칩 면적 남는 데마다 다 MOS FET를 배치하면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했더니 이게 1kHz에서 여기는 1GHz네. 그지? 요 정도 해보면은 여기 1옴인데 어떤 데는 1옴이 여기 유지되는데 어떤 주파수에서는 상당히 증가해 버렸죠. 예를 들어서 100메가 정도 됐더니 이게 한저 5옴인가 올라가 버렸죠. 1, 2, 5옴인가? 아, 여기 1옴이니까 여기가 1옴일 거야. 2, 3. 2점 몇 옴으로 올라가 버렸네. 여기가 그죠? 여기는 로 프리퀀시에서는 괜찮은데 100메가 부근에서는 조금 이 볼티지 스파이크가 생기겠죠. 여기 센 아주 샤프한 전류가 흘러버리면은 요 수백 메가 이런 데서는 전압이 변한다는 거죠. 칩의 공급 전압이 안 변하기를 희망하는데 거기 트랜지언트 과도 파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이제 약간 여기 주파수에 대해서 이 아까 GJ 오메가 임피던스를 플러스를 해보면은 DC-DC 컨버터라고 이거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있어요. 볼티지 레귤레이터 모듈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5볼트를 3.3볼트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저 칩이죠. IC 칩. 그 다음에 여기는 PCB 바이패스 캐패시터. 여기는 뭐냐면은 전해 콘덴사. 그 다음에 예, 저 MLCC. 그것들이 한 메가헬즈까지 버티고 이 DC-DC 컨버터나 이 볼티지 레귤레이터 1kHz 전해 콘덴서는 한뭐 자기가 한 100kHz 온치 캐패시터는 기가헬즈 요 패키지에도 캐패시던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IC 칩에 그것들은 저 상당히 인덕턴스가 작다 플레인이라서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지금 0.1옴 여기는 좀 기가헬즈에서는 1옴을 향해서 0. 3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얘를 낮게 하면은 우리 공급 전압의 품질이 좋다. 전류 스파이크가 발생해도 볼티지 스파이크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공급 전압 네트워크를 파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VDD 빼기 VSS의 임피던스를 작게 하면은 좋다. 얘를 작게 하면 좋다.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디카플링 캐패시터를 쓴다는 거죠. 디카플링 캐패시터는 두 종류다. 일렉트로 리릭, 전해 콘덴스는 아주 낮은 프리퀀시, 용량이 크다. 일렉트로 리릭. 그다음에 좀 높은 프리퀀시, 메가헬즈 이상은 MLCC,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뭐 다른 여긴 디카플링 캡들인데 얘가 MLCC가 좀 하이 프리퀀시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를 하려면 아까 볼티지 레귤레이터 모델은 수 킬로헬츠, 이번 10 킬로헬츠도 잘안 돼. 그다음에 전해 콘덴서는 한100 킬로헬츠 이하.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OBC는 상당히 기가헬츠. 그래서 지금 어떤 얘가 있어요. 1.8볼트 서프라이를 가지고 얘가 맥스가 1.8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뭐 5%네.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5%네. 그지? 5%. 여기에 이제 전압이 들어가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스파이크가 나타나도 5%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볼티지 스파이크. 근데 얘는 CPU라서 전류를 막강하게 흘린다. 20A, 36W. 라이즈 타임도 아주 이저 속에서 200MHz, 아 이거 수백MHz라서, 아 100MHz 클락이네. 라이즈 타임도 0.5나노.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볼티지 레귤레이터, DC-DC 컨버터를 3.3에서 1.8로 하는데 얘는 15μs 간다. 그러면 얘는 저 얼마인가요? 70kHz인가? 70Hz인가? 70kHz네. 70kHz, 15, 70kHz도 잘안 되겠죠. 7kHz까지만 해라. 그 10배로 해가. 아주 낮은 데를 담당하죠.
볼티지 레귤레이터, DC-DC 컨버터너. 그 다음에 전액 콘덴서, 전액 콘덴서 계산이 나와요. 전액 콘덴서는 낮은 주파수에서 자기가 담당한다면 요 동안에 버티고 있어야 돼. 15마이크로세컨드로. 그래서 이게 DIDT를 CV로 이게 저 자기 이제 아마 전압하고 관계 있을 거예요. 5% 전압 이걸 하면은 그거 자기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차지가 얼마냐 그건데 자기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차지가 C 델타 V. 그리고 델타 V가 아까 1.8V 곱하기 5%를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전류는 자기가 20mA를 흘리고 20A다. 그 다음에 15마이크로세컨드 시간 동안에 자기가 이거를 5mV 변하면서 5% 변하면서 그 하니까 이 캐패시던스가 계산이 되는데 3300 마이크로파라드가 있어야 되더라. 근데 얘가 이제 어디 카탈로그를 봤더니 2700 마이크로파라드가 있어서 이거 두 개 하면 되겠다. 그래서 5400 마이크로파라드 했으니까 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15마이크로세컨드까지 이제 버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타겟 임피던스 이걸 보면은 필요한 타겟 임피던스가 지금 이 델타 V잖아요. 전류가 있고 그리고 4.5mΩ이 돼야 된다. 굉장히 작은 저항이죠. GJ 오메가가 늘상 모든 범위에서 4.5mΩ 아주 작아야 되네. 뭐 5F. 그래서 이제 세라믹 캐패시터는 이제 그걸 쭉 했더니 고 여기서 한 140개나 했다. 와, 이 CPU라서 엄청 투자하네. PCB상에 멀티레이어 세라믹에 140개를 붙이고 나중에 이거 이제 임피던스 이거 보면서 조정해야 돼. 그 다음에 OBC는 자기가 여기서 해가 저 300nF다. 와, 이거 엄청나요. 면적이 엄청 커야 돼. NMOS 가지고 만드는 거. 그래서 얘가 이제 병렬로 많이 돼서 저항은 자기도 4mΩ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G 타겟이 4.5인데 아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은 저기 오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금 전액 콘덴서 두 개를 붙였다. 나중에 좀 모자란다고 7개로 붙여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임피던스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근데 ESL이 전액 콘덴서는 크다. ESL, ESR, 시리즈 인덕턴스하고 시리즈 리저스턴스. 특히 이게 커가지고 동작 속도가 이게 100kHz 이하로 제한돼버리죠. 그 다음에 MLCC들은 이 ESL이 작죠. 그 모양이 같으면은 ESL, ESR이 동일해요. C만 바뀌고. 10개의 10마이크로파라드짜리 MLCC, 3.3 마이크로파라드도 10개, ESL, ESR이 각각 같다. 요 각각 한 개씩 값이죠. 2.7나노는 그 요 L은 ESL은 다른데 같은데 C가 다르니까 공진 주파수가 쭉 달라지죠. 위로 갈수록 C가 작을수록 공진 주파수가 지금 자꾸 높아지죠. 그래서 얘들은 1나노파라드 이런 건 두 개씩 달았다. 30개씩 달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어보면은 이게 볼티지 레귤레이터 모델이에요. 그 모델이 이건데 얘가 뭐 한 15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되겠죠. 리스폰스 타임이 되게 느리다. DC-DC 컨버터가. 그래서 그게 이제 칩은 여기요. 여기 자기가 칩. 여기가 칩이네. OBC도 붙이고 시리즈 OBC 4mΩ이라 그랬지. OBC도 굉장히 많이 달았지. 100nF를 했던가 130nF를 했던가 엄청나게 달았죠. 20A 저 CPU 돌리려고 130이라 그랬나. OBC는 여기 말 안 했네. 여기 말했죠. 300이다. 오 300 100이 아님 300nF. 요 칩이 그래서 아주 전류를 지금 0.5nS 동안에 전류를 팍팍 흘리죠. 이 라이즈 타임이다. MLCC 여러 개 달았죠. 여기 ESL하고 ESR, ESL, ESR. 그 다음에 전액 콘덴서 뭐 두 개인지, 여덟 개인지, 일곱 개인지를 여기 달았다.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얘가 이제 임피던스를 했는데, 자, 얘는 저 볼티지 레귤레이터 모델만 달았을 때는 이 주파수에서 지금 타겟이 4.5 밀리옴인데, 오, 이거 10kHz까지밖에 못 버티네, 그지? 예, 저 그거다. 15 마이크로세컨드인데 10kHz밖에 못 버텼어. 그게 이제 저 아웃 오브 스펙이 돼 버렸지. 이한 개만 있을 때. 그 볼티지 레귤레이터 모듈에다가 전해 콘덴서 7개를 딱 달았더니 2번은 오, 요까지 버텼다. 여기가 얼마죠? 요 1메가니까 글쎄 한 700kHz까지는 되네. 두개 전해 콘덴서가 한 700kHz까지 7개 달아가 버텼다. 그다음에 MLCC들을 잔뜩 달았죠. 아까 뭐 MLCC가 140개인가 그렇게 막 달았더니 얘는 한 70MHz까지는 갔네. 그 타겟을, 그죠? 70MHz까지는 요렇게 하고 있다, 요렇게. 4.5 밀리옴이야. 근데 그 이상 MLCC 달아도 70MHz 이상은 못한다. 근데 OBC를 다는 거죠. OBC를 이렇게 300나노파라드를 달았더니 70메가 이하도 이렇게 했다, 그제? 온치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과연 세다. 근데 이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근데 이거 두 개로 줄였더니 여기서 혹이 나가지고 저주파에서 잘못했다, 그제? 수십 킬로헤르츠. 그래서 7개, 계산은 두개 있는데 전해 콘덴서 7개를 달았다.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 스파이크를 뽑 하나 넣어봤다. 지금 무슨 전류 스파이크를 넣었을까요? 요런 전류를 넣었네. 10, 20A가 흐르는데 라이즈 타임이 그걸 거 0.5나노세컨드. 아마 이런 걸 넣었나 봐, 그지? 전류가 이렇게 가가지고 라이즈 타임하고 싹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전류파이 제로 20A. 근데 요 라이즈 타임이 0.5나노세컨드. 우리가 100MHz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넣었을 때 볼티지 레귤레이터 모델만은 시뮬레이션에 하면 100V가 돼가 못 쓰게 되고, 전해 콘덴스만 내면 34V도 못 쓰게 되고, 그냥 VDD가 지금 1.8V거든. 1.8V 지금 희망이 플러스 마이너스 저 요거 이5% 안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잖아요, 그죠? 델타 VDD가. 근데 MLCC를 달았더니 지금 얘가 이제 좀 0.2V쯤 됐네. 0.27V 플러스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0.36V. 그것도 물론 아웃 오브 스펙이죠. OBC까지 붙었을 때는 4.4%가 됐다. 오, 이건 달성했어. 0.02% 오버되고 0.02V가 되고 마이너스 0.08V가 돼가지고 4.4%. 얘는 됐다. 일렉트로리릭 캐패시터 7개 달아도 좀 됐네, 그제? 프리퀀시, 그로 프리퀀시에서 약간 임피던스는 늘어났지만. 그래서 자, 이제 이건 다른 이그젬플인데, 어떤 여기 MCM 멀티칩 모듈, 스태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걸 우리가 DC-DC 컨버터가 0.15옴쯤으로 맞췄네, 그죠? 요 바이패스 캐패시터, 전해 콘덴서, MLCC 패키지, OBC 이렇게가 0.15옴쯤 맞춰놨다. 임피던스를 100mΩ이 크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140개 동시에 하면은 여기서 3.3V였는데 서프라이가 툭 떨어져가지고 한 200mV 떨어지고, 720개를 동시에 했더니 툭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얼마죠? 3.3에서 한 250mV 떨어졌네, 그죠? 그래서 시멀테니어 스위칭 노이즈가 이렇다. 상당히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토픽으로 레치업을 합시다. 레치업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 엠모스가 있으면은, 이 엠모스를 보면은 지금 엠 플러스 소스 드레인이 있다, 그지? 그다음 피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다. 얘가 아주 L이 줄어들면은 이게 파라시릭
NPN이 돼요. N 컬렉터 PN. 여기 드레인인가 봐. 드레인이 플러스 전압이니까 컬렉터가 돼 가지고 베이스 전류를 누가 P 서브스트레이트에 베이스 전류만 홀 전류만 누가 공급해 주면은 얘는 이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액션이 나 가지고 전류 증폭을 들어가요. 베타. 그래서 누가 이 홀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나 봤더니 여기서 저 우리가 하드 일렉트론 인젝션 나면은 여기서 지나가다가 홀 일렉트론 페어가 이렇게 생겨나죠. 그러면 이 홀은 이쪽으로 끌려와 버린다. 일렉트론은 물론 이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이게 저 임팩트 이어나이제이션 브렉다운하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 끌려와서 이 홀 전류가 생겨나면은 이게 이제 그거 되는 거죠. 증폭 그 바이폴라 그게.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은 트랜지스터 특성을 보면요. 트랜지스터 특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드레인 전류하고 VDS 예를 들어 VG가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VGS 예를 들어 VGS 빼기 VTH가 여기가 한 0.5V였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저 뭐 이런 저 VGS 빼기 VTH가 1V 뭐 2.5V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면은 지금 이런 무슨 C쉐입 커브 같은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그 파라시딕 NPN 그 BJT의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하드 일렉트론 그게 돼 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상당히 세게 되는데 중간 게이트 전압에서 그래서 C쉐입드 커브 그게 파라시딕 BJT의 영향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베이스 전류가 이 프리홀들이 싹 들어오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베이스 전류를 싹 흘렸다는 거죠. 홀이 들어가잖아. NPN. 그럼 이쪽에서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전류 증폭이 돼가지고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일렉트론이 끌려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어떤 바이폴라 액션이 병렬로 이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레치업이 좀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 이 CMOS 그걸 보면 VDD고 NVL PMOS가 있고 밑에 MOS가 있죠. 그걸 그려보면은 웰이 빠졌군요. 여기 웰이 다 있다. NVL. NVL이죠. 여기 P 서브스트레이트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요 MOS 소스하고 MOS 벌크에 벌크가 P에 딱 붙어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 N하고 이쪽이 P죠. 그 다음에 이쪽 NVL이 있죠. NVL. 그래서 여기에 저 NPN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쪽이 N PMOS P 이쪽에 NPN BJT가 하나 생겨나고 그 다음에 여기 P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요 P 플러스 컨택 사이에 이게 서브스트레이트 P 서브 저항이 하나 딱 있죠. 그게 RP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BJT의 이 서브스트레이트 벌크 컨택 이쪽 요 소스 컨택 P하고 소스 컨택 P 그 다음에 NVL의 N하고 PMOS 서브스트레이트 P하고 사이에 PNP 트랜지스터가 생겨나고 그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는 NVL 저항이 딱 있어요. NVL 저항. 그래서 이걸 회로를 그려보면 이런 게 돼요. 여기 NVL 저항이 있고 여기가 저 PMOS의 소스죠. PMOS 소스. PMOS 소스. P의 소스다. 그 다음에 여기는 NVL이죠. NVL.
그다음에 여기는 피 서브스트레이트, 피 서브죠. 이런 PMP 저항하고 PMP BJT하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 이제 피 서브가 있었고, 소리 엔웰이다. 이거 여긴 여전히 엔웰이야. 엔웰 엔하고 그다음에 피 서브의 그거 하고 피 서브의 서브스트레이트 피하고 여기 소스 드레인에 저 엔모스 소스가 있죠. 엔모스 소스. 저건 피모스 소스다. 피모스 소스다. 피모스 소스. 이렇게 붙어가지고 얘가 만약에 무슨 이유로 요 전류가 약간 들어왔다. 여기서 전류가 들어오면 이쪽에 전류가 들어오면 이 전류가 증가하면서 지금 이쪽 전류를 증가시켜요. 베이스 전류. 그러면은 이쪽 전류가 증가하게 돼가지고 이 전류는 더 증가하게 되고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돌아가서 이 전류를 조금만 흘려주면 렛츠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VDD에서 지금 이 전류, 이 IDD 두개 합한 전류를 그려보면은 전류를 약간 흘려주면은 조금만 있으면 이 커브를 따라가 버려요. 이게 렛츠업이 돼가 어떤 상황에 왔냐면은 지금 얘가 이제 세츄레이션 돼서 0.2볼트, 얘가 0. 저기 8볼트, 보통 0.7이라는데 전류가 많이 흘려가지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VDD 빼기 0 1.0볼트, 아 여기 0.7이라 그러죠. 0.7, 0.9. 그래서 두개 전류가, 이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RCP하고 RCN 웰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저항이죠. 분의 VDD 빼기 0.9, 아까 0.9가 0.7 더하기 VC셋 0.1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흘러져요. 그래서 이게 타버린다. 근데 이 전류가 없을 때는 한참 커져가지고 자기가 뭐 핫일렉트론 인젝션이나 혹은 저기 이핀 입력 전압을 잘못 붙여가 마이너스 전압이나 VDD보다 더 크게 했다든지 혹은 파워 서플라이어의 VDD 전압 넣기 전에 입력 전압을 가해버렸다든지 그러면 전류가 안 흘려도 이렇게 렛츠업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그 원인들이에요. 이런 원인으로 렛츠업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건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그 렛츠업 조건을 따져보면은 그 MPN 베타하고 PMP 베타의 곱이 지금 ICN RP 여기 저항들이죠. 이거 서멀 볼티지 KT 오브 Q. 그래서 요 ICN ICP가 어디냐면은 그 전류죠.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ICN ICP.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전류. ICN이죠. ICP. 거기 전류가 무슨 일로 조금 보통은 작죠. 작은데 흐름은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나서 렛츠업이 돼 버린다. 그래서 이걸 안 일어나게 만들려면 베타를 줄여야 된다. 베타를 줄이려면은 엔모스가 피모스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칩 면적이 커지니까 안 좋죠. 그다음 가드링을 넣으면은 이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이피 서브스트레이트 저항하고 저 엔웰 저항. 가드링을 어떻게 넣냐면요. 아까 엔웰이 이렇게 있고 여기 피 서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피 여기 이제 벌크 VDD에 딱 연결될 거잖아요. 소스도 여기 딱 연결되고 여기 피모 소스고 여기는 이제 피뿔 그라운드에 연결될 거고 요거 엠오스 소스가 딱 있잖아요. 그런데 가드링은 어떻게 치냐면은 여기다가 그걸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M 플러스를 이렇게 뺑 둘러싸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자처럼 이렇게 둘러싸요. M 플러스를 이렇게 둘러싸 버리면은 지금 아까 저게 이렇게 둘러싸고 P 플러스도 이렇게 둘러싸요. 다른 쪽에.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고 얘를 이제 VSS에 연결시켜 주죠. 얘도 VDD에 연결시켜 주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아까 P 서브 저항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항 감소. 얘도 웰 저항을
엔웰장을 감소시켜요. 감소. 왜 그러냐면 이게 병렬로 뭔가 여기서 병렬로 이쪽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쪽에서 아까 그걸 보면은 여기서도 피웰들이 이렇게 병렬로 이 VSS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얘들을 줄일 수 있으면은 이쪽 오른쪽 그 값을 올려가지고 저 레치업 그 발생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가드링은 보편적으로 많이 쓴다. 특히 그 저 IO 회로 전류를 많이 쓰는 IO 드라이버 PMOS, CMOS는 이 가드링이 필수다. M 플러스 가드링, P 플러스 가드링.